안녕하십니까. 구작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태광CC 왔거든요. 이, 지금 3부 티업입니다. 6시 반부터 티업을 해서, 한 3, 4번 홀, 한 5번 홀 이하가 되면 야외 촬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 촬영이 되게 되면, 캠코더가 좀 흔들려서 좀 빛이 좀 모자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좀 고정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오기사님과 그 다음에 최길로이, 그 다음에 수진이 프로, 이렇게 그 베스트 팀을 만들어 봤습니다. 드림팀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전번에 레슨을 하다가, 라이브 레슨 하다가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한 번 쳤는데 손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좀 잘 칠 수 있을지 좀 저도 좀 그런데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태광지 씨는 거의 7년 만에 오는데, 네, 서남 코스를 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고고. 네, 지금 석코스입니다. 저희는 요 지금 블루티에서 칠 거고요. 네, 지금 연습장에서 세 팀이 왔는데, 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도 보이네요. 제가 7년 만에 와서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기 자주 보시는 제부님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아이언 키님도 사진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블루에런에서 봤던 그 조이사님.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머리를 올리는 심프로님. 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난 캐디는 전부 남자 캐디고요. 그 다음에 뭐 최길로이님부터 김팀장님, 많이 보시던 분들입니다. 이박사님, 그 다음에 제부님의 안사람이죠. 네, 여기 계시는데, 그리고 앞팀은 그렇게 많이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좋게 재밌게 사진을 찍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한 7년 만에 와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하나 기억에 났던 홀을 얘기하니까 그런 홀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홀 석코스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조이사님 맞박에 저거 붙이셨죠. 이마에 붙이셨습니다. 회사 로고. 네, 잘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제부님이 치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쪽이 오비이기 때문에 좀 잘 쳐야 됩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가 블루에서 치겠다. 잘 갔어요. 아까 좀 특훈한 그게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앞팀. 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두 팀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아이언퀸님께서 왼쪽에 있는 그 심프로가 오늘 처음 나오거든요. 필드를 처음 가니까 저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 조신한 티로 꽂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프로님은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볼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옷은 프로처럼 입고 오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언퀸님의 샷을 한번 보고, 예, 필드에서 정식 데뷔를 하는 심프로님의 샷. 저 확실히 드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걸렸네요. 자, 그 다음에 심프로님 아마 파3에서나 볼 수 있겠죠? 꼽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그 필드를 가게 되면 저런 그 예, 조력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저기까지 가가지고, 왜 우리 인프로님도 왜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희 뒷존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거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초보자들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냥 냅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빈스윙 한번 하고 연습장에서 한 것처럼 치면 됩니다. 지금 약간 우측을 보고 있는데, 좀 우측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티 꼽는 거 말고 저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한번 냅둬 보겠습니다. 아하, 역시 1번 홀은 네, 저쪽으로 가서 죽네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네. 조금 이따 껌껌일 것 같은데, 저는 모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너무 머리가 커서 머리가 조이는 게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컨디션이 좋은 의사입니다. 부시넬도 장착했네요. 왜 안 치는 거죠? 왜 안 치는 거죠? 네. 소리는 되게 좋았는데 어허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갔나 봅니다. 오비 일본어부터 오비라고 얘기하네요. 아 좋았는데 이게 아까 그 연습할 때 쳤어야 돼요. 이게 자꾸 그걸해서 그래. 저는 치는 줄 알고 있었는데 1번 타자가 오비를 하면 계속 또 오비를 할 텐데. 저도 이쪽에다 놓고 한번 쳐봐야 되겠어. 굿샷. 야. 펑크 방향. 이거는 그냥 먼저 칠게요. 네. 여기서 치시오? 그러게 보고 친 거예요. 왜 그래? 자, 유튜브 대스타 최길로이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자, 왼쪽에 벽이 있어서 왼쪽으로 치면 돼요. 아우! 하이 페이드! 이 전문 용어로 하이 페이드 샷이죠. 하이 페이드! 아주 잘 갔어요. 사드 샷. 안 좋아. 우선 뭐, 잘 쳤습니다. 뒤에 이제 뒷팀만 남았죠. 재밌게! 동현아, 나 망한 거 아니야, 지금? 뒷팀은 이제 파3에서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엄청 부네요. 저는 지금 테이핑을 했는데 이 최길로이 님도 지금 뭐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펑커도 안 펑커도 안 갔어. 맞바람이었어. 바람이 좀 있는데 아 이게 또 생각보다 내려오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위에서는 되게 멀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짧네요. 벙커 바로 앞에도 볼이 하나 있고요. 저 하나짜리가 100m만 뜨게요? 네, 하나짜리가 100m만 뜨게요. 좌측에 있는 건 작은 애인데 보시면 되시고요. 네. 우측에 있는 말뚝이 오그린으로 20m. 네, 태방은 그린이 이제 양쪽에 있어요. 역시 보시겠습니다. 알로벤 유요. 저기가 벙커에도 하나 있었는데 피는 중핀이고요. 이 관리 상태는 뭐 굉장히 풀이 중간중간 죽어 있긴 한데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그게 내 건가 보다. 아닌가? 여기도 볼이 아, 오기사님이 살았네요. 아, 여기 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볼이 두 개가 있어서 우측 그린까지는 대략 한 100m 정도. 네. 여기 있고 전 저기 있고. 오, 야 저 여유 많이 나왔어요. 오기사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고. 네. 여기서 대략 한 몸이 안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100m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0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안에서 한 100쯤 돼요? 100이 좀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는
54도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저 오기사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네, 살아있고 최길로이님은 되게 뭔가 잘 맞은 것 같은데 바람이 그 위에 굉장히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최길로이님이 엄청 많이 남았어. 그리고 지금 그린에서 아무래도 초보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간에 좀 꼈거든요. 예, 무사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길로이님의 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좋아졌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네, 치세요. 아마추어 골퍼들의 특징이죠, 저런 게. 오, 잘 맞았는데? 우측으로 가고 안대를 부르고 있죠? 안대는 잘 때 머리에 끼고 자는 게 안대인데 안대를 부르고 있네요. 아, 나 참. 자, 오기사님 럭키샷입니다. 아, 왼쪽으로 가네요. 서드샷이죠. 까지 갔네요. 자, 2번 홀로 넘어왔습니다. 네, 너무 역광이 심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나오네요. 네. 아니요, 치세요 그냥. 네, 지금 역광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조금 카메라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대가리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코스는 왼쪽 도그렉처럼 전반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코스줄을 보니까 도그렉은 아니네요. 네. 도그렉처럼 보이긴 하는데 도그렉은 아닌 약간 휘어져 있는 좌우 오비. 샷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되는 거 아니야? 내서 되세요. 아니, 치세요. 아, 이게 약간 어리버리한데. 이거. 아니, 저게 뭔가 루틴이 있어. 아, 루틴인가요? 안 보인다. 우와, 엄청 많이 왔어. 똑바로 갔어요? 아니요, 저기 오른쪽. 아니야. 아니요. 벙커 쪽? 네, 벙커. 사이에 있는 오른쪽으로 갔죠. 약간 네. 괜찮습니다. 네, 저 정도는 괜찮아요. 왼쪽 보고 있어요. 잘했네. 왼쪽 보고 있는 거 저건데요? 약간 눈뽕이 있는데 모자 안 쓰니까 눈뽕이 있는데 모자 써도 눈뽕이야? 아니, 안에 흑백 있냐? 안 보여. 춥다. 쌀쌀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편이에요. 아우, 샷! 바람이 너무 센다. 아이고, 가봐야 돼. 가봐야 된다고? 내려오나? 네, 내려왔다. 네, 내려왔다. 큰나무 있는데, 공백이 있다. 비거리 엄청 나왔어. 220 나. 잘 맞은 느낌 나. 삼장 같아.
자. 저희도 똑같은데. 이게 오토라이트 홀인가? 아니야. 아까 왼쪽으로 가서 그렇게 쳤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야, 이게 눈뽕이 되게 심합니다. 지 태양빛이 있어서 눈뽕이 되게 심하거든요. 자, 최길로이님. 자, 이 보이지가 않아요. 야, 이 하나도 안 보여. 눈뽕, 태양권. 게다가 또 노란 옷을 입었어. 눈뽕입니다, 눈뽕. 잘 맞은 것 같은데. 잘 맞은 것 같아요? 가보면 알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있고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다음에. 네, 뒤에서 굉장히 쫓아갔네요. 네. 뒤에는 탕하님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밤이 되면 좀 추워질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죠. 저기다 가운데. 아, 있어요? 가운데 뚝바로 갔다. 지금 이거를 좀 바꾸고 코스로 가운데로 가면 제 거 밖에 없어요. 300m 정도 남았네요. 세컨드. 형, 저기 어디 있는 물이야, 가운데. 가운데 있는 물이 네 볼이라고? 아, 요거 요거? 볼이 아니구나. 요거 볼이 아니야? 아, 볼인데? 내가 연습장 볼이야, 볼이에요. 세인트. 자, 그러면은 에, 아까 요거, 야, 요거 무서워서 못 치겠네. 요거 안 쳐봐서. 일단 5번. 무서워서 못 치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남자가 갑바가 있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만 있으면. 야, 그래도 요게 최길로이님 볼이면 상당히 많이 나왔네. 아, 그래? 네. 뭐, 뭐야? 거기밖에 안 갔어? 빨간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아우, 앞이 굉장히 넓습니다. 나의 팀들이 안 가서. 네. 여기 왔네요. 네. 자, 오기사님의 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수직인 프로님이 계시고, 오기사님이 약간 밀린 것 같아요. 볼이 좀 밀렸어요. 뒤에가 앞에 좀 있기 때문에, 네, 저 뒤에도 지금 우리 연습장 팀원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나나님의 샷. 쳐도 돼요. 저 앞에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한, 여기서 한 18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 굿샷.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굿샷. 그 다음에, 오기사님. 장지식 프로를 닮았다고 하는 오기사님. 아, 잘 쳤어요. 석고스 3번으로 왔습니다. 3번으로 왔는데, 앞에서 퍼팅하고 있죠? 우리 심프로님 늘까요? 어? 들어갔나? 아, 나이스가 아니네. 어쩐지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텐데. 예,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앞바람도 불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손목 때문에 좀 쌩크가 나고 있거든요. 한번 열심히 간봤대. 열심히 해볼게. 다들 집 앞에서 못 놓고 있고. 또 왜? 여기 그린이 약간 지라요.
물 좀 많이 올게요. 후견? 네? 그린이 물 좀 많이 올게요. 음지지 음지. 정일 언니도 운동해? 126명. 바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야 돼. 위엔 조금 더 있어요. 바람. 뭔가 이상해. 치는데. 샤. 오. 오. 와, 들어왔어. 오, 들어온다. 돈다, 돈다. 미친다. 나이스. 길게. 어, 20개야. 끝났다. 병원 가보셔야겠는데. 아니, 볼만 치면 아파. 볼을 안 치면 괜찮아. 볼만 치면 아파. 아. 이게. 어, 그래서 부딪힌 거예요. 레슨 하다가. 라이브 레슨 때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부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치고 어떻게 부상이 됐습니다. 네. 오른손을 별로 안 쓰는 느낌으로. 자, 우산님. 아, 똑바로 잘 갔는데 살짝 우측인 것 같아요. 짧을까요? 아, 물에 빠져버렸네요. 예. 네.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저기에 물이 지금 울렁거리고 있을 겁니다. 제 볼은 약간 길었어요. 약간 길어서 또 바로 뒤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9번 쳤거든요. 저도 9번. 아, 약간 뒷땅 같은 게 났나요? 살짝? 얇게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내리막입니다. 어, 잘 맞는 소리 났어요. 아, 이게 왼쪽으로 살짝 당겨지면서 이것도 물 같은데요. 아, 이것도 물이네요. 어, 저 니어 있거든요. 야, 이거 올라가기만 하면 니어인 것 같은데. 우리 뭐, 최길로이님은 뭐, 있으나 마난. 아, 근데 몰라요. 아까 버디 찬스였는데, 에, 30cm 버디 못 넣었습니다. 어, 잘 맞았어요. 오, 이거 니어, 니어, 니어. 벙커 들어가겠는데? 어딘데? 아, 벙커네요. 우측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정확한데. 12이면 지우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우기 없어. 지우기 없어 우리는. 뭘 지워? 지우기 없어. 지우기가 있어. 치빈 해. 치빈하면 파. 치빈하면 파야. 지우기가 아니고. 저 이번 판 배판이죠? 어디에서? 배판이 어디가 아니구나. 없었어. 닌판이래. 닌판이에요? 닌판이에요? 네. 아, 니어만 먹네. 아. 손님 니어. 아, 니어, 니어. 그것도 파 해야지. 저는 버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런 데서 구찌 좀 넣으라고요. 구찌를 넣어. 구찌 넣으면 내가 화낼 거야. 화내도 괜찮아. 어, 굉장히 멋. 그냥 화내면 긴장하고 치면 돼. 어허. 저기가 지금 보면. 아, 이제 9번 아이언이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좀 길었는데. 자, 그래서 세 번은 해저드니까 여기서 뭐 다음 판은 배판이 나와요. 어, 지금 라이트가 벌써 들어왔죠. 지금 그린을 한번 굴려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린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쇼게임 전문가. 로브샷의 달인이라고. 어, 이게, 아까 지금 열 걸음을 걸어서 열을 두 걸음 정도 되는 걸 열 걸음 쳤는데 확 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내가 여섯.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홉, 열, 열, 열세, 열네. 열여섯 걸음인데, 살짝 내리막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린의 스피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저쪽에서 좀 내리막이죠.
자, 여기서 한번 쳐보기는 하겠지만 저기 지금 예? 아, 추측하면 또 세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똑바로 가다가 왼쪽이 낫네요. 야, 오기사님 보세요. 그냥 똑바로 쳐보겠습니다. 멀리 있었는데 이 그린이 지금 빠른 것 같으면서도 빠르지가 않네요. 신기합니다. 좀 축축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길로이님이 몇 번 쳤는데 저 뒤에서 우리 팀이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티셔츠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두 분이 해저대에 빠졌었고. 네, 수직인 프로님이 저렇게 잘 붙여놓으니까 오기사님은 저기서 붙여서 원펏, 두 분 다 원펏 됐고, 네, 최길로이님 때문에 배판이 됐습니다. 아까 요거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걸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버디를 못하고 거기서 파를 했어요. 자, 4번을 들어왔습니다. 4번을 들어왔고요. 파5 됐습니다. 지금 석코스고요. 예, 블루에서 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방향으로 보시면 되세요. 단풍나무 똑바로네요. 예. 똑바로 치고 싶긴 한데 아 약간 여기가 페이드 그지? 페이드 오우 벙커 그린 벙커 그린 벙커가 저기 있을 리가 있냐? 그걸 안 빠졌는데? 야 근데 위로 갔어. 근데 너는 진짜 결과가 안 나쁘다. 나중에 해도 안 돼. 플래시 나는 뜨고 양 옆으로 퍼지는 게 좋대. 낮게 깔리잖아. 시원하네. 저도 못 펼쳐. 야, 진짜 많이 나갔다. 굿샷.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저거?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게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으로만 치니까 우측으로 또 밀리고 있어. 아니야, 왼손이야. 근데 왼손. 이거 참 이제 이런 걸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오, 어려운 편. 사면 초과는 어때? 사면 초과? 사면이 초과라 이거지. 네, 수직인 프로님 드라이브 샷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어우, 아 밀렸다. 아 밀렸어요? 아, 우리가 조그만 뷰파인더로 보니까 이 볼을 쫓아가기가 힘들. 아 가봐야 알겠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냥 약간 밀릴 것 같다면 저쪽으로 치면 돼요. 저쪽으로. 네. 자 최길로이님. 우리의 유튜브 스타 최길로이님 아까 제가 백스윙만 잘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오우 사드샷 아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애매하다고 합니다
지금 파5랑 467m, 거의 한 470m 정도 되거든요. 나보다 등이 있어. 아니, 우라가 없었어. 나는 완전 몰랐어. 너 왜 5K도 안 주면서 갑자기 괴로워해? 그 30cm 정도 되는 5K를 안 줬다고? 버디는 원래 4개에서 5K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 사장이었으면 옆에서 잘렸다. 물론 안 잘렸다. 굉장히 그 소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소심한 최길로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그럽지 못하네. 그러네. 가평 베네스트에서 엄청 너그럽게 하더니 전반에만 너프. 아니 그날도 너그럽다 당했잖아. 저 나무 밑 나무 밑에는 뭐 어디? 저 나무 저기 나무. 아하. 어 좋겠다. 또 하얀 게 하나 있긴 있네요. 아, 제 건 저기 있고요. 아, 저기 있네요. 저는 저기 딱 있네요. 자, 아까 이상하게 친 적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첫 번 데뷔가 영 꽝인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 클럽이 굳기도 전에 쳐가지고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응? 이게. 피팅을 해오자마자 그냥 쳐버렸거든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모르고. 자, 지금 거리는 거의 뭐 한 240m 정도 남았네요. 게다가 약간 오르막. 야, 우리 오기사님. 오기사님이 벙커샷이 되게 좀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잘 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 잘 쳤어요? 응. 잘 쳤어요. 어디 떨어지냐? 볼은 안 보이네요. 어딨나? 그 다음에. 볼이 좀 잘 맞는 느낌이 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게 나이를 먹으면 노안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저 뽕샷. 저 쌍뽕. 야간 쌍뽕을 맞으면서 찍고 있습니다. 이거 뭐. 수진 프로님하고, 어우, 최길로님도 여기 있네요. 여기 살았네요. 죽은 줄 알았더니. 배판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어요. 아, 저 못 맞췄어. 저 한타입니다. 저 휘두르면 한타입니다. 어, 굿샷. 네, 잘 쳤어요. 최길로님 저거 분명히 한타인데, 한타라고 그러면 또 우길 것 같아요. 난 연습 스윙이었다. 안 줘도 그냥 어디 아 저쪽으로 주마 왼쪽 나무에 맞는 소리가 났어요. 아 저는 여기 지금 약간 불안하거든요. 아까는 왼쪽으로 갔는데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이 오비잖아. 그러니까 오비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 한번 쳐볼게요. 누르고. 잔디가 러프가 꽤나 러프하네. 외로운 게 맞는 것 같은데 파티비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트. 지금까지 245. 칠게요. 좋네요. 좋네요. 역시 왼손으로 맞히니까 좋아요. 예, 괜찮아요. 리얼한 이후로 그리고 윗두리를 벗은 이후로 볼이 좀 맞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오른손은 조금 안 좋습니다. 우리 그 김장 실명에게만 되지 아이언퀸님이 메딕이거든요. 우리 그 팀에. 그래서 테이핑을 해줬는데 그래서 조금 네, 잘 풀리네요. 지금 요 녀석으로 한 200m 정도 친 것 같아요. 저는 웨지 거리 남았고요. 네. 자. 뭐 최길로이님이 또 이렇게 텃세를 부리겠네. 이 가평 베네스트에서 굉장히 너그러웠는데
오늘은 굉장히 쪼잔하네요. 아무것도 양보했어요. 라이벌전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라이벌전인데 우리 오기사님은 전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아직까지 실수가 없고 드라이버 비거리 짱짱하고요. 근데 지금은 날씨도 이렇고 맞바람, 옆바람, 뭐 뒷바람 이렇게 불고 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아, 벙커로 솔라이네요. 안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네. 예. 자, 최길로이님. 남은 거리 180. 어, 좋아요. 잘 맞았어. 야, 이거 웬일이야. 아, 똑같이 가네요. 예, 똑같이 가네요. 예. 똑같이 갔어요.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지금 라이트가 하나 둘씩 켜지고 있습니다. 자, 오기사님 뭘 한번 볼게요. 남은 거리 140m 정도. 아, 찰지게 들어갔는데. 찰지게 들어갔는데 살짝 왼쪽이에요. 아, 맞다. 아, 벙커는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어요, 위에. 다행이네요. 어, 찰지게 맞아, 찰지게. 역시 장재식 프로님. 연습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저기 최길로이님만 효과가 좀 나면 되는데. 이거 영상에 자주 나와서 좋긴 한데 실력이 느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데 거리가 한 50 정도? 어, 볼이 왔네요. 깜짝이야. 자, 오기사님 한번 찍어주세요. 부시네. 네.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돼 보이네요. 한 60 좀 넘네요. 70? 70은 봐야 될 것 같아. 75 정도. 64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애매한데 64. 자, 볼. 위험해요. 아까 생크 나는 게 좀 겁나서 좀 땡겨쳤는데 뭐 핀에 뭐 투퍼떠는 무리가 없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 잘 쳤어요. 어, 좋아요. 지금 그린을 좀 보고 갔어야 되는데. 아, 전 그래도 괜찮은 데 있네요. 최일로이님 벙커샷. 어, 한 번에 나왔어요. 좋네요. 자, 오기사님은 요게 이제 주특기입니다. 볼을 세워서 탁 떨어뜨리는 샷. 아, 아깝네요. 확 내리막인데? 네, 감사합니다. 확 내리막인데? 확 내리막이에요, 제 건. 저 먼저 할게요. 다 우리 코온 아니야? 상호가 이거 어떻게 해? 오케이. 아, 그래. 아, 너무 하시네. 아, 못 만났어. 지금 세 번째 친구 달려. 나 코온인데? 여기서 두 번째 치고 여기서 세 번째 친게 일로. 벙커에서 친게 두 번째잖아. 나 벙커 나? 나 코온. 이게 살짝 왼쪽 봐야 되죠. 네. 정도 이번에 넣으면은 저거 똑같은 거예요. 그 뭔데? 코온이요? 고기. 전 코온이 전 파이브. 나 넣으면 파야. 그치?
근데 못 넣고 있네. 아, 미치겠네. 어머! 어머! 아우씨. 아, 고기 얼으면 되구나. 야, 툭 쳤는데 확 갔어. 맞아, 맞아. 되게 살살 쳤는데. 근데 이건 드림이 빨라. 와, 여기까지 왔어, 드라이버. 와. 조금? 심심하니까? 아이터치. 아, 아깝죠? 이거 어렵다. 쓰리 빠따 하겠구나. 어, 그림자. 키가 큰데? 나이스! 아, 아이고! 땡글 이거는. 오랜만에 나이스를 보였네. 너무 일찍 불렀어. 아, 이거 영상에 남겼네. 아, 아 나이스를 너무 일찍 불렀어. 뭔데 나이스를 하고 달려왔어. 아, 내가 나이스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경사가. 경사 장난 아닙니다. 나이스 터치. 똑같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고기사님. 어, 근데 내 건 왜 안 굴렀냐, 그게? 아, 아깝네요. 네. 자, 6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안 나야 되는데. 그니까 나 설정을 모르겠어. X 써 있는 밑으로 내리는 거 그게 뭐지? 아, 그 눈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자, 우와, 264 나오잖아. 야, 어, 왜 이렇게 세게 쳐요? 왜 이렇게 쳐요? 왼손으로만 쳤어. 자. 어, 진짜 오른손은 필요 없는 건가? 왼손으로 맞아.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반대가? 벙커 들어갔어요? 네. 근데 볼이 사실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어요. 저쪽에 지금 라이트가. 이게 헝그리 골퍼들이 이래서 별로 안 좋은 거야. 한참 써봐야 알아. 써봤어야 알지. 고급지기 봐요. 네. 자, 오늘은 세 분이 다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자, 스윙이 부르는 티샷. 아, 약간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핸디 1번 홀인데, 1번 홀인 이유가 지금 거리가 한 400m 정도 돼요. 그래서 핸디가 1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오기사님, 게다가 맞바람이 불고 있고요. 지금 약간 어두운데 뭐 확실히 캠코더를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캠코더를 바꿨더니 좀 잘 되고 있어요. 어깨 정렬 잘하고 있고요. 아,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릴리스를 한다고 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냐. 낮게 가면서 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높게 가면서 휘면 클럽이 이제 약간 열리거나 할 텐데 지금 약간 덮이는 거죠. 최길로이님. 어우, 갔어요. 빨 갔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근데. 저쪽으로 갔어요. 야, 역시, 핸디는 나오게 돼 있다는. 이게, 유명한, 유명한 게 있죠. 핸디는 나오게 돼 있어. 저 공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여기, 가다가 저기 절벽 내려가면 돼요. 저쪽에 절벽을 내려가서 열심히. 왼쪽으로 갔어요? 네, 왼쪽으로 저쪽 홀로 갔어요.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핸디가 1번 홀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일단 거리인데. 이거 내 건가? 아니야.
아니요, 옆에 와서 너무. 옆에서 내려오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주차를. 아, 잊어버린 건가? 주차를 그린 뒤에다 해놨어요. 뒤로 떨어졌는데? 슬슬이 지금. 야, 눈이 좋습니다, 역시. 젊은 피는 눈이 좋아. 야, 이게 무슨 있어, 주황. 공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는데, 스리슨까지. 저기, 저거 나오는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챙일러님 건 저기에요, 저기. 이건 것 같은데. 아, 여기 뭐가 하나 있네요, 꼬리. 챙일러님 못 쳤는지 얘기하고. 여기 하나 있네요. 아, 이쪽으로 안 갔어요. 네. 아, 그래.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완. 제 거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아마 오기사님 게 아닌가. 요것이. 요것이 오기사님 거. 그 다음에 저는. 저쪽으로 갔거든요. 아, 벙커인가? 우리 안 보이거든요. 벙커는 약간 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저쪽에서 이쪽으로 레이업. 일단 레이업입니다. 어우, 괜찮아요. 잘 뺐어요. 잘 빠져나왔고. 제 볼이 안 보이는 걸 보면 이게 큰일 났는데, 이 부상 때문에 이런 걸 칠 수가 없는데, 딱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어요. 거리는 네, 162. 하필이면 일로 떨어졌네요. 저는 6번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저 6번 갖다 주세요. 네, 6번. 여기 있는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린이 중핀이고 이게 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태광이 모래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모래거든요. 몇 나와요? 150이에요 여기서. 저는 6번 치면 될 것 같아요. 150이면 그렇게 치면 안 되는데. 웨스키디로는 170이 나오거든요 지금. 잘 쳐서 그린 옆에 잘 떨어져서 갔습니다. 그린 옆에 온 그린은 안 됐고요. 살짝 그린 옆으로 떨어졌어요. 잘 맞았네요. 자, 수직인 프로님의 샷. 핸디가 1번인 이유가 거리가 길어서. 단순하네요. 네. 떨어질 만한 곳에 벙커가 있거든요. 아, 이게 우측으로 밀리네. 아, 위에 새들이 또. 아, 새들이 안 보이네. 이게 카메라로. 가고 있거든요, 서쪽에. 자, 오기사님도 레이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용성이는 왜 저기, 최길로이님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쫄로 갔대. 아, OBT에서 쳐서. 킹코드가 좋아서. 아우, 좋아요. 다음 홀로샷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좀 짧아 보이는데요? 아, 짧죠? 아, 저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네요, 최길로이님. 아, 저는 그래도 잘 쳤어요. 아, 이게 백티라 거리가 애매하니까 자꾸 보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백티 처음이야. 오늘은 백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보다도 일단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드라이버만 조금 어떻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손이 릴리스가 빨리 되지 않냐 싶은데, 몸 쪽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야 되는데, 손목으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또 요것도 놓칠 수 없죠. 대리님 58도 주세요. 저도 58도 주세요. 자, 수직인 프로님의 샷. 노란 정렬의 노란 브라질 옷. 아, 저거는 길죠? 어, 계속 좀 걸렸어요, 스피니. 자, 최길로이님. 야간에 찍는 거라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 스윙이 큰데. 어, 크죠. 아, 그린 진짜 애매한데도 꽂아놨네, 핀을. 아. 야, 이 언덕에 지금 꽂혀있네. 갔다 와볼게요. 애매하다, 애매해. 어? 까는 소리 났는데? 와, 이제 깜깜해졌어. 잘 안 보여. 자, 저쪽인데. 아, 안 들어갔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까지. 아,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나의 오랜만에 갤러웨이볼. 갤러웨이볼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배상문이 유행시킨 거. 전 SSR이에요. 저 이겁니다. 자, 오기사님은 좀 깠어요. 아까 까는 소리가 나서. 저렇게 갔고. 최길로이님은 좀 길게 쳤죠? 아까 스윙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멍뚱한 데 보고 있죠? 아, 엉뚱하게 보고 있는데 치는 거는 또 제 방향으로 치네요. 엉뚱하지 않았어. 오케이!